그 야권 후보로서 박원순 변호사가 되어졌는데요. 사람이 정해졌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 복지, 교육, 교통 뭐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렇게 서울 시민들에겐 절실한 문제들인데 어쨌든 또한 축으로는 이렇게 4대강 사업처럼 마찬가지죠. 그 불필요한 예산들이 4대강 르네상스 사업 등에 들어가지면서 좀더 많은 육아 시설을 늘릴 수도 있었는데 좀더 많은 그 복지 시설을 늘릴 수도 있었고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고 우리 장기적인 미래의 청소년과 그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수 있었는데 그 돈들을 4대강 사업 등에 많이 썼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관련해서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전화통화 한 10분 정도로서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은 한번 전화통화를 해서 잠깐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전화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신재은 간사님이라고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그 정책들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뭐 20몇 페이지를 준비를 해서 각 정당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담당 간사님과 전화 통화를 해서 서울 시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여보세요? 예, 저 김태형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중의 소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 잠깐 전화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건가요? 예,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예, 서울환경운동인의 신재현 간사님입니다. 저기 어제 4월 3일날 야권 단일 후보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어쨌든 그것과 별도로 해서 서울환경운동인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 환경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 널리 알리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서울시장 돈을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뭐 내용이 좀 많으시겠지만은 뭐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이런 정책들을 만드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각 후보 캠프에 제안드린 그 정책은 예. 한강과 관련한 정책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기질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형태로 해서 CO2 배출이라던가 아니면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줄여가는 그런 정책들도 제안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은 한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 이렇게 언론상에, 사실은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러니까 뭐, 갈등 구조, 그러니까, 박원순 변호사나, 그러니까,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만드는 그 정책들이 네. 기존의 내용과 어떻게 다르고, 뭐, 다른 각 진영들하고 좀 어떻게 다르고, 뭐, 이런 걸좀 알고 싶은, 게 궁금한데, 뭐, 그런 건 지금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뭐각 캠프에서 지금 정책들을 만든 게 아니니까 뭐각 캠프에서 뭐 한강과 관련한 입장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예 나오고 있는 발언들도 그러하다고 보이고요.
나경원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강과 관련한 정책들도 한강의 개발과 관련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박원순 캠프 쪽에서 나오는 혹은 뭐그 후보자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그 한강을 기존의 개발 정책과는 다른 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까지는 공감을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기존의 그 가장 한강과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받아온 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인데요. 이제는 좀 많이 그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이제 강변에 대한 뭐 대규모 개발, 아주 약탈적인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한강의 뭐 접근성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워터프론트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강변의 그 부동산 투기 열기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형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으로 그 경인 아라뱃길, 경인 운하죠. 그 김포까지 들어오는 경인 운하를 서울의 용산 구간까지 연결하는 서해 백길, 서울시에서는 서해백길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경인 운하와 연결된 한강 운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그 한강변에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기존 그 오세훈 시장 혹은 그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왔던 기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당만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 지방선거라던가 혹은 그 대선을 통해서 강금실 후보 혹은 정동영 후보도 한강 운하와 같은 계획들을 내어놓기도 했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80년대 한강 종합개발 사업, 그러니까 한강에 그 도를 만들어서 수위를 높이고 배를 띄우고 또 인근의 부동산을 굉장히 그 부흥시키는 이런 류의 정책과 사실 기조에서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가리지 않고 이런 류의 강개발을 해왔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강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 어떻게 우리의 강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정책적인 합의를 이루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류의 한강 르네상스 혹은 한강 종합개발 사업을 전국판 규모로 사이즈를 키우고 속도를 낸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규모에서는 합의해왔던 것들이 속도와 규모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해왔던 게 아니라 4대강 사업이 강의 숨통을 조이는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해왔던 그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조금 강의 복원, 강의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기조에서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말 잘하시는. 10월 26일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까지 여러 가지 그 대립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한강 그 르네상스 사업일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한테 이 사안이 대대 중요하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를 한번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뭐 한강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되어 왔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비용 이외에도 그 총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약 1조에 가까운 돈이 한강에 들이부어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한강이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었는가 혹은 시민들이 더 만족할 만한 형태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또 서울 시민들의 그런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몇몇 굉장히 적극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했던 여론조사 혹은 뭐 의회에서 했던 여론조사, 시정개발연구원의 여러 여론조사를 총합해 보면 대다수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자연성을 회복한 강의 형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4대강 사업을 거치면서 훨씬 더 명쾌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강의 적극적인 개발과 관련한 면에서 이제 한강 르네상스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두 개의 수중부 철거를 통해서 강이 어떻게 스스로 회복해 가는지에 대한 의제도 이번 그 정책 선거에서 분명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박원순 후보께서 이제 한강에 오셔서 뭐 이러저러하게 둘러보시면서 보를 철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도되면서 아마 캠프 쪽에서는 좀 당황하셨던 것 같고 저희는 뭐 물론 그런 의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릴 거였는데 또 과도하게 왜곡돼서 그 보수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람에 현실과 다르게 좀
많이 보도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그 수중보 철거가 앞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거고, 또 정권 이후에 그 사대강 전역에 만들어진 보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서울에 만들어진 두 개의 수중보 같은 경우는 수중보가 만들어지면서 수질 측면에서 굉장히 악화됐고요. 그러니까 뭐 혹자는 수질이 굉장히 나아지지 않았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하수 관거 정비율이 낮았던 때 이후에 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하수 관거 정비를 하면서 하수 관거 정비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를 보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다라고 정부에서는 굉장히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들을 차치하고 볼때 하수 관거 정비율이 100%가 되어 있고 또 별다른 오염원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천으로부터 들어오는 오염원들에 대한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강의 그 수질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5대강 중에 낙동강, 영산강보다 한강의 하구 오염도가 훨씬 더 높은 상태거든요. 이건 조금 뭐 많이 아시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강의 그 수질이 그렇게 악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수중보 말고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당장 철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문 개방을 통해서 어떻게 수질과 생태계가 변화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질 개선 효과라던가 생태계 다양성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제성으로도 분명히 뭐 이야기할 수 있을 테지만 경제성이랑은 또그 경제성의 잣대로만은 볼수 없는 그 나름의 그 기준과 혹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막혔는 게 지금 이런 질문 드리기 좀 뭐한데 그 이렇게 어쨌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를 유지를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 보호를 이렇게 뭐라고 철거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수위에 대한 조절 능력이 없을 때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유람선 운항을 못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신 건가요? 아니 뭐 이렇게 갈수기에 바닥에 드러나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뭐 불을 만들어서 뭐 365일 찰랑찰랑한 물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사실은 그거는 뭐 취향 차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뭐 찰랑찰랑하게 1년 내내 차 있는 물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누를 수는 없는데 우선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서울 구간에서의 수량은 상류에서 방류하는 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당댐도 수위 조절 기능이 없고요. 그러니까 수량 조절 기능이 없고요. 그 상류에 있는 합천댐, 뭐 소양강댐, 충주댐 등에서 방류하는 양을 결정하는 거에 따라 서울의 수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중보 철거랑은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현재 그 서울로 방류하고 있는 댐의 수량만으로 확인해 그 비추어 볼 때도 서울시 전체 그 취수해서 마시는 물 혹은 쓰고 있는 물의 전체 5배 이상의 양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수량 그 방류 같은 경우는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걸 취향 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냐라는 면에서 볼 때는 경제성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변을 과도하게 개발해서 뭐그 강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자전 기능을 잃는다거나 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초반에 그 수중보 해체라던가 수문 개방을 통해서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그 가장 걸맞는 생태계의 수종을 정해서 스스로 회복해가는 그런 자연의 시스템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는 건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거든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장기적으로 볼때 훨씬 더 이익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좀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그 어쨌든 그뭐 이번 지방선거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텐데 내용들 좀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더 올바른 좀 판단을 할수 있도록 그런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뭐 예, 감 아닌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순간 좀 소름이 좀그 돋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4대강 사업이 완전히 그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퇴적토가 70 그러니까 뭐75% 정도 이상 된 상태에서 4대강 사업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하천 관련 학회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조 정도라고 하고 4대강과 한강과 관련해서 그동안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쓴 돈이 여기 뭐지? 일단은 그 항목으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라는 항목에 들어간 돈만 1조 정도라고 하죠. 그 외에 이것저것 합치면은 되게 많고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뭐 이렇게 그 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몇조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돈들을 그 쓰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른 곳으로 전환시켰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라는 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4대강 강변 주변에 땅을 파고 시멘트를 바르는 곳에 쓰고 언론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방송들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들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조금만 준비를 하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좀덜 준비하면은 방송사고가 일어나고, 한 시간이란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김상범님이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네요. 박원순의 이미지가 고루한 보존주의자라는 이미지화가 안 되도록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캠프 관계자분들은 이렇게 고려해서 좀 이미지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때 뭐 끝나고 박 변호사가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박원순 변호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들을 돌면서 그 구역구역 영역영역별로 의견들을 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죠. 지금 그걸 하고 계신데.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환경운동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관련 단체들이 그 같이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의견들을 듣는 과정이었는데, 정책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따서, 이렇게 크게 번졌죠. 박원순 변호사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황당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부수적인 부분 가지고 다른 큰 문제들이 많은데 부수적인 되게 뭐 작은 뭐 부분 가지고 그렇게 큰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저쪽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대기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